현대차 직원이신가요? 네네. 출신 학교는 어디죠? 이화여대입니다. 고등대학교, 명남대학교, 고려대요. 킹차 간무직이랑 영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게라도 믿고 직장생활 붙여야지. 나는 킹차 간무직.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보는 남자 철수 오크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양재 본사 앞에서 현직자들의 학벌을 물어보러 왔습니다. 현차 직원분들 학교 어디 나오셨죠? 어? 학교 어떻게 되세요? 출신 학교? 네. 환영해 보니까 현대차 직원이신가요? 네네. 출신 학교가 어떻게 되세요? 중앙대입니다. 주위의 학벌이 다 비슷한 수준인가요? 혹은 뭐 지방대가 있나요? 골고루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언제세요? 작년 여름쯤에 입사를 했습니다. 출신 학교가 어디죠? 항공대학교 나왔습니다. 현차 취업에 학벌이 중요한가요? 저희 구매 쪽 같은 경우에는 학벌보다는 역량이나 인성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킹차 사무직이란 말 알고 계신가요? 킹차 간무직이죠. 킹차 간무직이죠. 킹차 간무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어진 업무 강도나 급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현차만큼 좋은 회사가 없다. 다들 뭐 SK나 삼성을 가고 싶어하지만 그쪽보다는 현차가 더 좋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웃으시는데요? 사업 운영 쪽. 연차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제 1년 차예요. 출신 학교와 전공을 알 수 있을까요? 학교는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대차 입사를 위해 학벌 중요한가? 학교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비슷한 업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하게. 직무 유관 경험, 인턴 뭐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입사는 언제예요? 작년. 출신 학교는 어디죠? 이화여대입니다. 현차 취업에 학벌이 중요한가요? 사실 문과에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현차 지원하는 지원자분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몇 번 떨어지고 계속 반복해서 지원했는데 포기하지 말고 꼭 입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차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주변 분들 진짜 다 현차 사나요? 아무래도 할인가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이들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경희의 혁신 쪽이요. 2013년 정도 같고요. 출신 학교와 전공이 궁금해요. 국민대입니다. 화학 전공이고. 그러면 요즘 후배님들을 보면 출신 학교는 중요한 것 같네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뭘 하고 싶은지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매칭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영 지원. 입사가 언제예요? 18년이요. 출신 학교가 어디죠? 고려대요. 현차 취업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면접 때 어떤 어려운 걸 시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맷집. 맷집과 문제 해결 능력이. 네네. 킹차 간무직이랑 영어 어떻게 생각하시죠? 100% 공감은 어렵긴 한데 그렇게라도 믿고 직장생활 버텨야지. 나는 킹차 간무직. 가장 큰 장점 한 가지만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직도 재택근무를 시켜준다는 점이랑 유연근무 때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자유로운 근무 환경. 입사 연도가? 작년 1월, 3년 9월이에요. 출신 학교와 전공이 궁금해요. 스페인어. 이화여대. 현차 입사를 위해 출신 학교 중요하다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학교가 어디지? 저 IR팀에서. 입사가 언제죠? 작년 12월입니다. 출신 학교가 어떻게 되죠? 한국외대. 현차 취업의 학벌이 중요하겠네요. 제가 느꼈을 때 직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나 그런 거를 뭘 많이 했는지를 많이 여쭤보시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팀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뽑았다면은 이제는 각 부서에 희열을 뿌리고 나서 직접 그들이 선발한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매 직무고 3년차. 출신 학교와 전공도 궁금해요. 공공대학교 기획과를 했습니다. 현대차 입사를 위해서 학교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직무에 대한 이해랑 전공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PI 기획입니다. 입사가 언제죠? 작년 11월에. 아, 경력직으로 되셨나요? 예, 예, 예. 출신 학교가 어디죠? 영남대학교입니다. 현차 입사에 학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입사했는데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리콜 캠페인 한다고. 20년 차. 출신 학교와 전공을 알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전자공학. 아드님이나 따님이 계시다면 현대차 입사 추천하시나요? 그렇죠. 가장 만족하시는 복지나 처우가 있다면? 지하에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요. 재경이요. 입사 언제 하셨죠? 올 1월이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성균관대학교. 현차 취업에 학벌 중요한가요? 저 현차 아니고 기아라서. 글로벌 사업 운영팀에서 실선이에요. 출신 학교는 어디죠? 스카이 중 하나입니다. 기아차 주변 분들 학벌은 어때요? 다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중경 외시까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아차 취업에 학벌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에 다 좋은 학교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굳이 이제 학벌 때문에 직원을 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직무 역량이랑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대차 직원이신가요? 네. 연차 직무를 알 수 있을까요? 해외영업 1년차입니다. 출신 학교와 전공도 궁금해요. 성균관대 경영입니다. 연봉 수준을 이미 뉴스에 나와 있는데 연끌하면 6천에서 1억 그 사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부담스럽나요? 안 부담스러운가요? 별로 안 부담스럽습니다. 아, 진짜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엄마 아빠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